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1월 11일 11시 지금 1분 지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11시 11분이 되고요. 유치하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시는 분을 아마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건강하셨죠? 예, 네, 건강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 어디 가신 데 없으시고? 집에 있었죠. 집에 계셨죠. 네. 네. 뭐 그 말씀하신 일에 되게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서 아주 오면서 들었는데. 1시 11분 아니 1월 11일 밤 11시 11분 네. 11초. 예, 그러니까 우리 정 프로님이 일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유, 네. 제가 1% 수익에 많이 좀 매달렸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반성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요즘 장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네요. 어디가요? 시장이 좋죠? 아, 좋아요? 시장이 좋죠. 한 일주일 쉬어갖고 잘 이제 흐름을 잘 파. 제 계좌 장이 안 좋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국은 아주 좋은 편이고요. 미국은 뭐 그런 대로 좋은 편인데 사실 이제 뭐 오늘은 조금 빠질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제가 지난 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실적이 시작됩니다. 4분기 실적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놉니다. 미국이. 1월 18일 왜 놀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이라서 하루 쉽니다. 네. 쉬고 바로 19일부터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실적 발표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물량을 정리하지 않을까.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네. 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준비된 그림부터 볼 건데 지난주 5일 동안에 한번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예, 여기 있는 거 테슬라가 네, 네. 일주일 동안에 24%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 그냥 쉬었고요. 페이스북 그냥 쉬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쉬었고요. 애플도 그냥 쉬었고 사실은 시장이 5일 동안 다 올랐는데 또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나스닥 보통 이런 시장은 테슬라 혼자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나스닥의 5%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확히 1%는 아마 나스닥 1%는 테슬라 혼자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대단한 모습 보였죠. 그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나머지 그럼 뭐가 올렸냐. S&P500의 나머지는 예, 금융이 올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이 약한 15%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주면서 약간의 시장이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빅5에서 구글 외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예,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그런 한 주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수를 좀 정확히 말씀드려보면 네. 다우가 1.6%가 올랐고요. 지난주에 S&P500이 1.8%, 나스닥이 2.4%, 이 중에서 1%는 예, 테슬라가 혼자 올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가 드디어 50달러 이상 올라왔는데 지난주에도 8.5%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행복했던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물론 이제 우리 아까 정프로님 계좌가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빠진 종목만 보유하신 분도 계시죠. 네. 그렇지만 그것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좋은 한 주가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예, 지금 시총 6위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위예요? 예, 6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파벳을 C주하고 A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종목으로 치게 되면 시총 5위고요. 이걸 두 종목으로 치게 되면 시총 6위인데 중요한 건 테슬라가 페이스북을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현재는 8,341억 달러에 달하는 시총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 대단하죠. 근데 PER 보시게 되면 네. 1,742배로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죠. 네, 약간 너무한 건데 네.
글쎄요, 뭐 그만큼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도 믿음? 있고 또 네. 테슬라의 미래가 워낙 밝다 보니까 네. 1,742배를 다 예, 믿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부자회사 1등에 올라섰거든요. 약 한 200조 네네, 원의 네네, 지금 네네, 자산을 네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조 원이면요. 200조 원이면 그 그리스의 인구가 1,070만이거든요. 네. 그리스의 1년 GDP입니다. 200조가? 예, 그래서 1대 1,070만. 그래서 지금 한 명 테슬라 한 명의 부가 네. 지금 그리스 전체 GDP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좀 물론 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예, 부자도 됐고요. 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부자 됐고 또 네. 테슬라 역시 지금 6위, 5위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제프 베조스가 만약에 이혼만 안 했으면은 계속 1등 할 텐데 이혼하면서 일단은 이혼 합의 이로 하면서 350억 달러 줬거든요. 주다 보니까 지금 2위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전 세계 1등은 일론 네. 머스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오늘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이 올라와서 예, 8천억 달러 이상을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옵니다. 목요일부터 나오는데 일단 실적은 매일 있는데 여러분 다 모르는 기업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기업이라서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보시면 좋아요. 일단 블랙락, 델타항공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블랙락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델타항공이야 뭐 그냥 그럭저럭 보시면 간밖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금요일 날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융주가 먼저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전망이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네.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 다음 분기 전망치를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 다음 분기 전망치를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실적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실적 좋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가능성, 그 가이던스를 네. 못 내놓는 게 약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금융주들의 실적이라는 거는 다른 뭐 일반 기업들의 실적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혹시? 금융주가 사실은 이제 그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 대표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데 이 금융주가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분기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 전망치를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도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번 주 실적 시작으로 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하루 쉬고 다음 화요일 날 장 끝나고 넷플릭스 시장이 나옵니다. 여기는 안 적혀놨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휴장이지만 네.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좀 말씀. 아무 불만 있으세요? 아니 아니요. 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우리 정프로님 걱정하셔서고요. 아 저요? 좀 쉬시면 좋은데. 아유 저는 뭐 원래 전담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몸이 부서져라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월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실적을 전망치 갖고 왔는데요. 실적이 전망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예상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회색이 과거치, 하늘색이 신규 나온 건데요. 보신 것처럼 주당 순이익을 실적 증가율이죠. 증가율을 과거의 29%에서 31%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세히 표가 나오거든요. 네. 2021년에 과거에는 주당 순이익이 175달러였는데 네. 178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은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쭉 나오는데 보시면 2022년, 23년, 24년까지 나오는데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가 최고네요? 아니죠. 증가율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이걸 보시면 더 정확하죠. 아. EPS가 2021년에 178달러, 네. 그 다음에 2022년에 196달러, 2023년에는 208달러, 아. 2024년에 219달러. 예, 근데 증가율이 증가율이니까 증가율이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걸 예, 보시면 좋습니다. EPS 네. 곱하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멀티플을 곱해주면 네. 예상 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여기다가 25배를 곱해갖고
4.3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4.3배를 네. 얘기하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75달러에서 3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무뚱그리라고 얘기한 거라서 이게 금융이 좋아지는 건지 IT가 좋아지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네. 보게 되면 실적은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좋아지는데 어떤 게 좋아지는지 모른다는 게 그냥 그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좋아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오늘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예 -17%로 안 좋았죠. -17%. 예, 예.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올해부터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실적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상당히 좋은 해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맞추면 좋은데 네. 예, 골드만삭스가 과거에 틀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이 대통령을 하고 상원 하원을 장악하면 네. 걱정하신 분이 많으신데 지금 과거에 보시게 되면 민주당 대통령의 그러니까 블루웨이브죠. 네. 블루웨이브 왔을 때 총 18번 있었거든요. 보시면 18번 중에서 딱 4번만 빠졌어요. 4번만. 1962년에 한 번 빠지고요. 그다음에 1966년에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1977년에 한 번 빠지고 1994년에 빠진 거 외에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블루웨이브가 와도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다. 평균 네. 예, 9.1%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루웨이브 왔다고 해서 뭐 예전에 보니까 뭐 바이든이 되면 시장이 뭐 엄청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통계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통계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확률은 예, 78% 확률로 좋아진다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바이든이 되면 뭐 시장이 10% 폭락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네. 뭐 정치는 정치일 뿐이지 뭐 그 시장이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금부터 약간 좀 워닝을 드릴 건데 네. 이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보시면 네. 이 왼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 그 매년 말이 끝나면 S&P 500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S&P 500 지수를 비트 아니까 시장 수익률로 이긴 종목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과거에는 50%가 S&P 500을 이겼어요. 네. 근데 지금은 딱 보시면 34%입니다. 그러니까 30... 무슨 얘기냐면 네. 소수 몇 종목이 시장을 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S&P 500을 이긴 종목이 네. 과거에는 50%였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3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장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한쪽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일단은 만약에 그들 종목이 뭐라고 치냐면 지금 나오는 게 팡인데요. 팡, 페이스북, 네. 애플, 아마존, 네. 넷플릭스, 구글인데 여기서 넷플릭스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그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PSR이 7.2고요. 그다음에 팡을 제외한 S&P 500은 2.7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 종목 상당히 시장이 올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팡 종목에 대한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오는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9일 날 넷플릭스가 나오고요. 1월 27일 날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1월 28일 날 아마존, 2월 1일 날 구글 나오니까요. 딱 적어 놓으시고 이날 실적을 꼼꼼히 챙기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몇몇 올라간 종목들 빼고 나머지는 좀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좀 많이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한쪽에 몰려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얘네들이 만약에 실적이 못 나와버리면 네. 다시 한번 시장이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시장들이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은 내 종목이 좀 끌고 올라오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그다음에 RBC의 조세 스펙, 그다음에 저가제 얘기해서 테슬라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분이 반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에버코 ISI에서 네. 크리스 맥널리가 역시 나도 틀렸다. 나는 1년 동안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의견을 시장률 하회에서 중립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목표 주가도 역시 225에서 650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와, 한 번에? 예, 네, 한 번에. 아, 그렇게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상관없죠. 자기 마음이죠. 225에서 650으로? 네, 틀리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늘은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 보이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IB가 자기의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번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뭐 저희 국내 1등 종목이다 보니까 예, 상당히 잘 투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아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테슬라는. 테슬라로 뭐 두 배 버신 분들은 진짜 막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제 주변에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테슬라로 돈 버신 분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데 그 테슬라가 이게 올해 좋아진 거잖아요. 작년에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 마음고생 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예, 받을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650달러도 이거 장난하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650달러 장난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가보다 낮잖아요. 그런데 225달러였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나름 많이 올린 거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의견을 많이 번복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1월 말에 3상 테스트 결과를 제공한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과거 3개사,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네.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네. 존슨앤존슨 한 번 맞으면 끝난대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런 백신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 효과를 인정받으면 올해 말까지 10억 회 분량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일반 냉장고에 3개월이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한 백신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데 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모가스테니가 효능이 가장 뛰어난 백신을 예상하고 있고 2월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월이면 뭐 얼마 안 남았네요. 2월이면 다음 달이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상당히 임박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네. 메신저 RNA 방식이잖아요. 네, mRNA. 네, 그렇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은 과거의 백신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용이하고 쉽고 싸고 이렇게 좀 많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백신으로 좀 불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은 국가에서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존슨앤존슨 주식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주식을 사볼 만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존슨. 네. 존슨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존슨앤존슨은 존슨이랑 존슨이 만든 거예요? 예, 그렇죠. 존슨 씨랑 또 다른 존슨 씨랑? 그건 모르겠는데 존슨 씨가 만든 건 맞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이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렇죠. 아, 네. 존슨. 프로톤 갬블도 프록터하고 갬블이 만든 겁니다. 아, 네. 아, 존슨하고 존슨이 부부인가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형제인가? 자 그러면 예 다음 장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제 설마 이제 그런 질문 하실까 제가 예상을 못해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그다음에 모더나가 화이자 영국에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어서 세 번째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네. 모더나가 점점 이제 약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은 총 1,700만 회를 주문해갖고요. 봄에 생산을 해서 곧 접종을 시작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재 영국이 150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영국의 총 확진자가 290만 명에 사망자가 거의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좀 심하게 지금 코로나에 좀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네. 빨리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들어보겠고요. 150만 명 맞으면 상당히 느리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일단 빨리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모더나가 또 한 번 나와서 많이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트위터 소식이 나왔는데 트위터가 지금 급락 중에 있거든요. 주가가요. 시간에서. 트위터요? 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겠다라고 그런데 왜 영구 정지하면 주가가 빠지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뭐 이유는 당연합니다. 폭력을 선동하는 등의 트위터 정책을 위반한 명목인데 트럼프 계정은 지난 4년간 가장 인기 있던 최저 채널이다 보니까 이분이 잘려나가면 일단 많은 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겠죠. 뭐 7천만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몇만 명이요? 팔로워가. 아, 7천만이요? 1,700만인가? 제가 얼핏 제가 어디서 봤는데 트럼프의 팔로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팔로워. 예. 1,700만인가. 7천만은 너무 많죠. 그죠? 7천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아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700만 예, 정도로. 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분이 빠져나가면 조금 이제 유입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를 계기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 폭력적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 게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때문에 네. 주가는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은 실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재임 기간 동안만 정지시켰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영구 정지예요, 영구 정지. 트럼프가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트위터를 못 쓰거든요. 네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존슨앤존슨은요, 네. 1885년에 제임스 우드 존슨하고 에드워드 미드 존슨 두 사람의 형제가 네, 형제가 만들었대요. 형제 맞았네요. 네, 맞았네요. 예. 네, 존슨하고 존슨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또 그런 일 있을 때는 꼭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니오하고 엔비디아가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예, 여기 글자가 틀렸죠? 제가 그래서 막 카피하시면 걸립니다. 이렇게 차세대로 제가 아, 일부러 오타 넣으시는군요. 넣은 거죠, 제가 하나씩. 폭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차세대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두 가지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니오하고 엔비디아가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이라는 그 구동되는 최첨단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할 건데 그 모델이 2022년에 출시가 된답니다. 모델 이름은 ET7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왜냐면 어차피 엔비디아가 그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니까 예. 저 우리 장범 부장님. 네. 아니 아까 제가 트럼프 7천만 얘기할 때 에? 7천만 안 될 것 같은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이런 네. 표정 지으셨잖아요. 8,800만이래요. 진짜요? 네. 아유 섭섭합니다. 괜히 좀 그래요. 아니 그 자주 들어가시나 봐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시죠. 저는 아니, 전혀 아니, 저를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니 그건 이제 커먼센스 쪽으로 좀 네. 이해해 주시면. 저기 트위터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아니 미국 대통령 트위터 뭐 그때 떨어졌다는 얘기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발빼시면 어떡합니까? 하여간 대단한 그 8,800만이다 보니까 네. 그 정지하면은 이제 그만큼 사람 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트위터 입장에서 뭐 상당히 좀 마이너스 효과가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한 거는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선동하는 그런 것들은 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보시면 어쨌거나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오늘은 전기차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니오 하나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 엔비디아가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는 모르겠지만 니오는 상당한 잠깐 뭐랄까요 공신력이 생기는 그런 입장을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칩이 무슨 칩이에요? 이 칩이 아까 말씀드린 예,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이라고 하는 예, 최첨단 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칩. 이게 SoC군요. 예, SoC. 시스템 온 칩. 예,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 그 칩입니다, 이게. 아휴. 자율주행 정프로입니다. 네. 예.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거 지금 힘들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 세계 자동차들 이 자율주행 만드는 차들에게 마치 그 일종의 자율주행 플랫폼처럼 만들려고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은 저게 매출에 차지한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그 앞으로는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실제 엔비디아의 주력 매출은 그게 아니고 게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주력 매출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엔비디아 보유하시면서 속이 아팠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올라가면 만약 올라간다 치면은 네. 사상 최고치가 한 7% 남은 거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주가름이 나올 거니까 네.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는 약 2% 올라가고 있고 니오는 엔비디아는 2%인데 니오는 한 10% 올라가나 그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늘 기사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고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까지 보시면 매일 테스트를 200만 명 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20만 명 중반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계속 표가 사상 최고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입원 환자 수도 13만 명. 그다음에 사망자는 뭐 3천만 명 정도? 아, 3천 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사망자, 입원자 수,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안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장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소식은 일본이 또 변이 바이러스 발견했다는 거 기사가 나왔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 나온 건데 네. 그런 또 변이 바이러스라는 문제 때문에 장이 좀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준비된 기사는 끝냈고요. 네. 여러분들 그 기업 뉴스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뉴스. 네.
쭉 보시면 오늘 미리 말씀드린 거 넘어가고요. 네. 트위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트위터. 네. 오늘도 빠지고 오늘 있죠. 트럼프의 어카운트를 예 서스펜드했는데 이건 영구 정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아시겠지만 렘데시비르입니다. 네. 아직 그 약에 대한 매출이 좀 그 증가할 걸로 보인다 하는데 네. 원래 보시면 그 전에는 예상치가 주당 순위를 보게 되면 6.25에서 6.60이었는데 그런 렘데시비르의 어떤 그런 약에 대한 매출 때문에 네. 6.98, 7.08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실적을 약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네. 네,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 올라간다 하고 있고요. 네.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룰루레몬 네, 좋아하시나요? 그 저 레깅스 그렇죠 아니, 레깅스 맞나요 거기? 예 네, 맞아요 레깅스 네, 비싸게 팔으면 요가복 예 네. 네, 네. 비싼데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그 룰루레몬이 여기 네. 나온 것처럼 1월 31일자로 일단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네. 지금 보시면 딱 보시면 기사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홀리데이 시즌에 상당히 수요가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덕을 봤다는 건데 네. 쭉 보시면 컴퍼니 지금 그 2.3% 다운하고 있다. 주가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이거 왜 빠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들어보는 거예요. 매출은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네. 이게 왜 빠질까? 왜 빠질까요? 지금 시간에서 룰루레몬이 룰루레몬이 빠졌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 이 프로님 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정답은 뭐냐면 네?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네, 못했죠 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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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이 이 딱 찍고 들어가시면요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에 가서 보시면 실적은 좋아졌지만 어닝 가이던스 향후 1년치에 네. 대한 어닝 가이던스 내놓지 못했다. 왜냐면 네, 그걸 내놔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망치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지난번에 좀 제가 그냥 한번 제 수를 한번 물어본 건데 네. 그럼 대충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네. 대충 내놓으면 많이 틀려고 소송이 이어지거든요. 아, 소송이 무조건.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미국은 네.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네. 전망치 내놓지 않는데 전망치 내놓지 않는 것도 아, 이거 마이너스 요인이죠. 악재로 예, 마이너스 네.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아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할 틈을 안 주시네 제가. 말을 그 말을 하려고 네. 했는데. 그다음에 그 이 앱스토어 중에 팔러라는 게 있어요. 팔러. 네. 팔러는 뭐냐면 팔러. 예, 팔러. SNS 중에 팔러 있죠. 약간 보수 계열 계통의 그 앱 서비스거든요. 그 아마존이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그다음에 앱, 구글, 애플 쪽에 다 앱이 깔려 있는 건데 네. 이걸 지금 다 제거하는 걸로 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걸 못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거 삭제했죠.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네. 아시겠지만 이 보수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그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이걸 없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 앞으로 못 쓴다는 얘긴데요. 뭐 이거는 주가에 뭐 영향이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제 각 사이트가 이런 인터넷 업체가 나서 갖고 이런 약간 선동하는 폭력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오는요. 니오는 지금 뭐 그 조만간에 다른 브랜드 네임으로 뭔가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출시는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하고 협력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 나머지 분들은 예,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 그래도 트럼프가 유튜브를 안 해서 다행입니다. 유튜브 하면 유튜브도 네. 또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요? 유튜브 앱 삭제. 그러네요. 그럼 우리 큰일 나는데. 네, 안 그래도 네. 오늘 103만 명 지금 구독자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유튜브는 안 하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하나 더 보면 메리어트 호텔이 지금 그 트럼프,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승리에 반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이제 중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모건스탠리 같은 기업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난번에 한번 그 바이든이 된 다음에 한번 의회를 습격한 적 있잖아요. 그 이후에 네.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것들 하나 이제 폭력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또 그냥 뭐죠?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지금 그거는 이제 이쪽 계통에 있는 쉽게 가면 공화당이겠죠. 공화당 네. 쪽에 일단 후원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조금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정치를 잘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이게 보시면 요 끝에 문장에 보면 한국의 현대차하고 뭐 3월쯤에 네. 뭐 조인트 벤처하고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뭐 메르세데스하고 또 하고 다임러하고 또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회사와 같이 협력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임러하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현대도 마찬가지 여러 자동차 업체 한 다음에 그저 자기네 가장 유리한 쪽에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잉은요. 네. 737-500Z기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아 추락사고 있었죠. 자카르타에서 떨어졌는데. 네. 원래 737 맥스 기종이 인도네시아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잉이 떨어지는 게 인도네시아 두 번째 떨어진 건데 737 맥스하고는 다른 기종입니다. 이게 737-500 시리즈 이거는 네. 1999년에 생산이 멈춘 단종된 거라서 네. 이건 30년 정도 된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래된 비행기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까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보잉 주가는 예, 시간에 3.4% 빠지고 있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잉도 참 고생이 많네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잘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조금 오른가 싶으면 또 악재 터지고 네, 악재 터지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네. 어쨌거나 그 비행기 추락은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네. S&P 500이 0.74% 빠지고 있고요. 다우가 네. 0.55%, 나스닥이 1.08% 빠지면서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지난주에 두 배가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도 한 1% 빠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빠지는 이유는 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또 우려도 있고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에는 안 나오겠지만 실적을 앞에 두고 약간의 좀 뭔가 조금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주식을 좀 파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엔비디아만 지금 오늘 엔비디아만 눈에 띄는 종목은 엔비디아만 2.68% 2.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주요 종목도 보게 되면 아마 테슬라는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슬라는 3%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1% 중반대 빠지고 있고요. 애플도 아마 좀 빠지지 않을까. 네, 뭐 구글 뭐 전체적으로 네, 다, 조금 예, 구글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니오하고 네. 예, 니오하고 니오가 한 뭐 가볍게 10% 올라가겠죠. 아까 보여드린 엔비디아 정도 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트위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더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1%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삭제한 거에 대한 휴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인구의 일부는 네. 또 트럼프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수죠. 예, 트위터에 사실. 대해서 또 뭐 계정을 취소하고 나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조금 영향이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오늘 미국장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 예.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랑 니오 요 정도만 네. 조금 니오는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가 조금 그 제가 보기에 만약에 주식을 많이 있는 분들은 네. 이번 주에 실적을 뭐 봐도 상관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날 좀 많이 팔거든요. 이런 주에 실적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휴장이고 많이 팔아요. 이럴 땐 좀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적 시장은 지난 주보다 약간 덜 셀 것 같고요. 약간의 한 주로 보게 되면 네. 조정을 받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요럴 때 그러면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까? 좋죠. 좋은 전략이죠. 좋아요? 좋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주식 빠를 때 사면 좋죠.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주식은 네. 올라가는 날 사고요. 떨어져 사고 아무 때 사면 상관없죠. 아 올라가는 날도 사고 네, 떨어진 날도 사고. 네. 왜냐면 그거는 그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네. 한번 사면 뭐 기본적으로 1년 2년 갖고 가야 되는데 네. 그 타이밍 잡았지 재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아,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그냥 사면 되는군요. 그냥 사면 되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 지금 아 정프로님은 지금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샀어요. 예, 주식을 좀 파셔야죠. 예. 자, 하여튼 오늘도 네. 월요일 밤 늦게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미주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월 11일 월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 정프로와 함께 하셨던 시간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알찼다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보시기 힘든 정보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 아침 저녁 방송보다 오히려 더 짜임새 있었다는 말씀들 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네요. 역시 진행은 정프로가 최고다 등등 계속해서 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춤이든 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